네, 안녕하십니까. 수학통계학과 PK팀 조교 정진옥입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지리 수업 때 울릉도랑 독도를 배웠는데요. 그때 이제 울릉도가 이제 폭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자연지형을 배웠고, 독도는 이제 한일관계 문제를 함께 배웠는데,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꼭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와서 주저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번에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이제 제가 만으로 서른이 되는 날이었는데요. 이제 그래서 이 여행을 이제 가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울릉도의 해안지형, 해안도로를 이제 걸으면서, 바다가 굉장히 깊고, 그렇게 이렇게 파랗고 맑은 바다는 제가 처음을 봤습니다. 그래서, 야, 이렇게 깊은 바다를 보면서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, 뭐 앞으로 제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예상외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거의 절대 다수였는데, 이 외국인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함께 있었,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. 이제 이 학생들이랑 다니면서 이 학생들을 인솔해주고,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자부심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. 네, 사실 이렇게 울릉도 독도 가는 프로그램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주로 BK 사업단 학생들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BK 조교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여행 갔던 우리 동료 총 15명,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, 이번에 함께 여행해서 정말 영광이고 반가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서 이게 저를 제외한 2명 학생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, 여러분, 제 팀뿐만 아니라 PK 사업팀 학생 여러분,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. 네, 추천합니다.